자, 챕터 5의 4번 보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부분이 도입 부분이 이게 지금 주제인데, 문장 구조가 좀 특이해요. Critics라는 것은 우리가 비평가들은 사이트는 뭔가를 뜻이 뭡니까? 언급하다, 말하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뒤에 as problematic이 아니고 사이트 뒤에 the volume of advertisement가 목적어입니다. 오, 근데 왜 중간에 이게 뭐야? 아, 이 부사구는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왜? 동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돼? 명사가 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S라는 뭐뭐로서라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절대 목적이 될수 없어요. 그럼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비평가들은 무엇을 언급하느냐? 볼륨은요, 무엇무엇의 양입니다. 양. 광고의 양을 뭐로서? 문제적인 것으로서 말한다. 오호, 그죠? 어떠한 광고입니까? 뒤에가 갑자기 또 주어 동사가 나온 걸로 봐서 이거는 이 문장이 앞에 있는 뭐를 꾸미기 위해서 그런 관계사절입니다. 왜? 아이들이란 주어, 보다란 동사, 뭘 보는지 안 나왔죠? 목적어,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어떠한 광고들의 양이냐? 아이들이 보는.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을 기준으로. 매일매일 보는 그 광고의 양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다. 특히나 어떤 광고입니까? 텔레비전 커머셜 광고이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일단. Recent, 최근에 estimate가 동사면 추측하다, 추정하다인데 명사로 썼습니다. 뒤 R가 나온 걸 보면. 추정치들은 이라고 우리가 명사로 썼으니까 셀수 있는 여러 개요. 추정한 어떤 결과들은 대비하다. 자, 오늘날의 아이가 views, 본다. between 뭐뭐와 뭐뭐 사이죠. 2만에서 4만 개 사이의 텔레비전 커머셜을 본다. 뭘 보느냐? 보는 것의 목적어는 커머셜입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양의 광고를 본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최근의 그런 추정치들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According to는 무엇을 따르면 커널과 뭐이 사람의 92년에 나와 있는 이 페이퍼는 종이가 아니고 논문입니다. 논문. 논문에 따르면 음식 프로덕트 생 음식 뭐지 음식 생산품이 음식 생산품 이상하네 음식품 알죠 무슨 말인지 음식 제품 나 미쳤다 음식 제품은 메이크업은 구성한다 뭐를요 러플리란 말로 앞에만 나왔습니다 대략 half the ad 그 광고의 절반을 구성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광고죠? 뒤에 뷰는 동사가, 메이크업이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뷰는 동사 될수 없죠. 영어에서 동사가 아니고 이 이리에 붙은 건 과거분사로 뭐뭐 되어진. 관찰 또는 목격 되어진 광고입니다. 누구에 가요? Adolescent니까. 청소년들에 의하여 봐짐을 당한 그 광고의 거의 절반 정도가 뭐가? 음식 제품, 아, 음식, 음식물, 음식, 식품이, 그렇죠. 차지한다. 나왜 이러냐, 진짜 오늘. Sugary cereal인 것은 우리가 설탕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시리얼 같은 것들은 가장 frequently, 빈번하게. 자, 중요한 건 advertise 동사 아니면 R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광고되어지는 제품이다라는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분사. advertise가 광고하다죠. 여기서는 제품이니까 광고되어진 제품이다. 가장 빈번하게. TV에서. 자, 뭐 어려운 거 없죠?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가 다른 제품들, 다른 음식, 식품, 다른 식품들은, 자, 여기 재밌는 게, 지금 지금 세미콜론인데 얘가 문장이 주어예요. 어? 동사 어딨어? 여기 있으면 참 좋겠지만 동사 아니에요. 얘가 동사가 되면 마케트 뒤에 무엇을 마케팅했는지 나와야 돼, 동사가. 목적 없잖아요. 그죠? 이상하네. 그러면 여기에 뒤에 동사는 바로 인클루드입니다. 중간에 여기 지금 요거 다 빼버리고 놓을게요. 다른 식품은 포함을 하고 있다. 캔디나 스낵이나 쿠키나 이런 것 등등. 앞에서는 뭐가 나왔었는데 이그 설탕이 들어있는 시리얼이 가장 많이 나왔고 다른 제품들은 요런 것들을 포함한다라는 말로 other product가 보다시피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product.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include라는 복수동사 씁니다. 수의일치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이 마케티드는 당연히 동사가 아니고 과거분사로 뭐뭐 되어진 제품입니다. 마케팅 되어진 제품 마케팅은 막 홍보되어진 제품들 뭐 동안에 젊은이들의 텔레비전 프로그래밍 동안 뭐 여러분 보는 너희들 보는 프로그램 보는 동안에
자, in contrast는 그거와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근데 very few라는 말은 few는 a few하고 달라요. a few는 몇몇이란 뜻이고 이 어가 없는 이 few는 전혀 다릅니다. 거의 못마지 않다는 부정어야. 그러니까 거의 커머셜들이 프로모트는 뭔가를 홍보하다, 건강에 좋은 음식 옵션 같은 것들을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다 하는 것들이 거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그런 건강에 좋은 어떤 옵션 같은 것들을 뭔가 홍보하거나 하는 그런 커머셜은 거의 없다. 대조적으로. 대조란 말 알겠죠?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악한 음식들,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 사악한 음식들과 반대되는 건강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홍보해주는 애들은 거의 없더라라는 이유가 들어가는 거 중요하죠. 자, 결론적으로, summary.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결론입니다. 스낵과 convenience와 fast food 같은 이러한 것들, 간편식이죠. 이러한 세 가지 것들이 dominate는 지배하는 겁니다. 광고를, 누구에 대한 광고? 아이들에 대한 광고를 지배를 하더라. 특히나 뭐 동안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다.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잠깐 묻고, 듀어링은 알다시피 뭡니까? 전치사죠. 그렇죠. 이 뒤에는 명사가 꼭 들어갑니다. 문장 들어가면 안 돼요. 선생님, 문장 들어갔는데요. 이 바보. 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간 문장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기 위한 관계사절이기 때문에, 목적격. 얘는 문장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 듀어링 뒤에 목적어는 바로 더 텔레비전 프로그램만이 이 듀얼이나 전치사의 목적은 명사로 쓰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 지금 이 뭐야 이 중간에 들어간 얘는 얘를 수식하기 위해 쓰인 거니까 이 문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문법상은 듀얼이나 전치사 뒤에 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는 게 명사 목적으로 전치사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해됐어요? 하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기운 빠지게 여기까지.